이번 시간은 G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기의 왼손을 손가락 4개를 2, 3, 4, 5 프렛의 기준을 두고요. 2번 프렛이 나오면 1번 손가락, 3은 2번, 또 4는 3번, 5번 프렛은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움직이면 안 돼요, 폼을. 2, 3, 4, 5에 손을 딱 고정해서 악보를 보니까 먼저 3, 5가 나오니까 당연히 2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을 쓰고요. 오른손은 무조건 다운업을 지켜서. 자, 그 다음 이제 2, 3, 5가 나오네요. 다운업, 다운. 자, 그 다음에 2, 4, 5는 다운업, 이제 업, 다운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운업, 다운으로 끝났으니까 업, 다운업. 자, 그 다음에 또 2, 4, 5, 다운업, 다운. 자, 그 다음에 3, 5는 업, 다운. 그 다음에 2, 3, 5는 업, 다운, 업이 돼서 다운, 업을 지켜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다운, 업을 지켜서 역순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방향 방향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자 반주가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주 같은 것을 하나 틀어놓고 단단단단단단단단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먼저 이 훈련을 네, 이 훈련을 먼저 완벽하게 손이 돌아갈 수 있게 네, 속도보다는 정확도 위주로 다운업을 지켜서 G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